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현 설명해 주는 남자 김루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검은 장미단이 날뛰고 있었죠? 빅패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검은 장미단 너프부터 보겠습니다. 앨리스 원거리가 너프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거리가 정말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원거리가 승률이 괜찮게 나왔었나 봐요. 제가 모르는 꿀에 있었나 보네요. 와, 나도 빨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검은 장미단들의 피해 증폭이 7%가 너프가 됐습니다. 사실 이건 크지 않죠? 사실 이거는 크지 않고, 왜냐면 메인 딜러가 딩거하고 말자다 보니까 이건 크지 않을 거고요. 그거보단 아래에 있는 것들. 방어력, 마법 저항력이 너프가 됐고요. 4 검장단까지는 괜찮은데, 5 검장단은 20이나 너프를 먹었어요. 상당히 큰 너프죠. 사이언 체력 단계가 뭐에 기반된 건지 모르겠지만, 스테이지 기반이면은 초반에 4개를 맞췄을 때, 초반에 5개를 맞췄을 때, 파워를 확 떨군 느낌이 있습니다. 4검장단 기준으로는 4스테이지부터 5검장단 기준으로는 6스테이지의 파워가 되돌아온 느낌이네요. 고멸상의 쉴드가 너프가 살짝 됐고요. 지속시간이 너프가 됐습니다. 지속시간 너프가 클려나? 잘은 모르겠네. 쉴드량이 너프된 거는 의미가 꽤 커요. 고멸상 쉴드 너프는 검은 장미단하고 할 때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전투가 워낙 둘다 길어지는 조합이라 말자가 고멸사 상대로 파워를 더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험체가 너프가 됐습니다. 제가 생방송에서 꿀덱이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는데 역시나 너프가 됐네요. 그 다음 점화단, 그러니까 코그모덱이죠. 코그모덱 쪽도 너프가 살짝 있었습니다. 보시면 근데 수치가 막 엄청 크진 않아요. 특히나 검은 장미단 같은 경우에는 말자하고 딩거를 건드린 건 아니다 보니까 데미지는 문제가 없고요. 사이온이 탱킹력의 한 줄을 차지하고 있긴 했지만 어차피 가렌도 같이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엄청 큰 너프는 아닙니다. 오히려 실험체 쪽이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버프 쪽 보겠습니다. 가족 데미지 감소가 20%까지 버프가 됐어요. 상당히 큰 수치죠. 거기에 바이올렛이 공격력 10, 공격력이 25% 상승되는 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마나통도 이렇게, 야, 이거 바이올렛 리롤 가서 바로 해봐야겠다. 야,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반군이 좀더 빨리 발동되고 공속 버프 지속 시간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패치로 밸런스가 달라진다? 잘 모르겠어요. 약간 E티어들 살려주기 느낌이고, 검은 장미단 너프는 이걸로 괜찮나? 이거 한번 봐봐야겠네. 빅패치 이후 통계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